포인트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게 저 기계로 지금 돌아가요. 지금 몇 번 타봤거든요. 타보면서 느낀 게 여기 앞에 딱 바가 하나 있으면 그 놀이터 이거 놀이터 바이브인데 재밌네요. 생각보다 어지럽긴 한데 재밌어요. 골! 골! 자, 음악! 네, 첫 촬영 끝나고 왔습니다. 아, 첫 촬영 처음이라 약간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장소가 약간 다한 것 같아요. 진짜로 감독님께서 장소를 너무 잘 저한테 주셔가지고 오, 장소가 좀 헷갈려. 딱 올라와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카메라로 봤을 때랑 느낌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오, 카메라로 봤는데 되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말에 동감해가지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뒤에도 촬영이 되게 많이 이어질 텐데 멤버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잘 버텨보겠습니다. 아무튼 저 촬영 끝. 잘 돌리는 이유. 저는 항상 연습할 때마다 핸드마이크로 돌리는 연습 하루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번 기본이죠? 레이싱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치대지? 너무 멀었어. 네, 멀었어. 이렇게. Oh,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라카를 뿌려봤는데 사실 좀 이게 처음이라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름 어색하지 않게 잘 뿌린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피티 좀 해보고 싶어요. 죄송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우리 로맨틱 챌린지 찍어야 되거든요.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와, 원준입니다. 여기는 뮤비 촬영 장소고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단체 군무를 맞추러 왔습니다. 정말 많이 저희가 또 연습을 했고 또 이제 맞춘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세트가 좀 말도 안 되게 이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저희는 이제 또 첫 번째 군무 씬 잘 촬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아까 오케이. 네, 몰카카드 스포츠 돌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팀입의 삼행시. 오케이. 키스해주면 미 미칠 것 같아. 에, 베이베, 베이베. 나 한 번 더 해볼게. 일로 와봐. 오케이. 아, 키! 키가 나보다 작네? 미! 미의 기준은 피지컬이랍니다. 에! 베이비가 줄여서 나. 팀입의 삼행시. 나무형 팀입의 삼행시가 있습니다. 키! 키스! 멤버들 음악 소리 미.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배! 배! 베이비. 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근무 시간 끝나고 밥 시간 딱 막차 끊었습니다. 오이국이 진국이었습니다. 아,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와, 내 얼굴 안 보여. 코난 범인이야 이거. 네, 키스미 베이비 이 블랙차까지 챌린지를 하고 왔고요. 노래가 되게 중독성도 강하고 안무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뒤에서 원준이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준이 화이팅하고 컴백까지 더 연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쉬지 않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사실은 말하고 싶어 그토록 원했던 지금인데 얼마나 지뤄내야 할까 널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잠을 너무 못 자서 반쯤 정신이 나간 롬니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예쁜 자동차 미니지 거 따고 이거 하나 더 찍고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항상 뮤비 때만 되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버스 정류장과 이 공중전화에서 하는 건데 쓸쓸한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남은 촬영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 말투 너무 웃겨 진짜. 이거 뭔지 알아? 서울 90년대 인터뷰. 제가 버스 스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가 안 오거든요. 아무래도 옥상이라서 그렇거든요. 버스 스탑이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현실은 나의 무대 Survivor of the fittest 내일 따윈 없어 1, 2, 3 영 넘어지면 일어나 결국엔 날 더 주목할 desire 왜 그리 분산시킨 널 남들은 상관없는 척 현란하게 더 물들여서 마치 눈물을 머금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Kiss Me Baby 뮤비 1일차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로민이 형이 개인 촬영이 딱 한 씬 남았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뮤비 1일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아직 뮤비 2일차가 남아있습니다. 화이팅해서 잘 마무리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1일차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일차에서 봐요. 오케이.
다 수고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뮤비 촬영장에 도착했고요. 오늘의 스타트는 저와 결현이 개인 컷을 시작으로 이틀 차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팟 맥스를 오늘 끼는 컷이 있거든요. 아, 헤드셋을 끼는 신인데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키스미 베이비로. 아... 이거랑 아...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탕을 물고 하거든요. 사실 사탕이 없었는데 제가 감독님께 의견을 드렸었어요. 아, 알겠냐? 어, 그냥 뭔가 되게 악동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사탕을 물면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확 더 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준비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뮤비 마지막까지 화이팅! 안녕. 결현이 찍고 있고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되게 저한테 중요한 시간이라서 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쁘게 나오면 좋겠어요. 화이팅! 지하철 개인신이 끝났습니다. 멤버들이 살짝 부러워할 것 같긴 해요. 혼자 이렇게 지하철 내려와서 찍었는데 너무 새롭고 지금 지하철 소리 들리시죠? 여기 바로 월드컵 경기장 2-2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와서 인증샷 올려주세요. 키스미비 원혁 개인샷 찍었던 곳 월드컵 경기장 2-2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가는 방향.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키스미비 뮤비 진짜 새롭게 찍고 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몬사탕 한입 마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는 또 개인 촬영을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다 찍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주차장에서 촬영을 했어요. 저희의 포인트 공무인 KC님 이것도 추고 계단 씬도 찍었는데 계단 씬 뛰어 올라오는 씬도 찍었거든요. 남은 거는 엘라스트 단체 샷? 단체 이제 씬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한번 잘 찍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KC님을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엘라스트 원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기사시구리 이제 촬영이 들어갈 텐데 옥상에서 방황하는 라노라고 합니다. 방황? 제가 방황을 많이 안 해봐서 이래봐도 정말 성실하고 밝고 건강하고 착한 어린이입니다. 아무튼 네 방황하는 걸 잘 살려서 뭐 뛰어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하면서 컷을 잘 따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머리 속에 가득 두 눈에 가득 널 가긴 하고 싶어. Kumbar, Wangja, Baekhyun입니다. 여기 세트장에서 단체 씬을 이제 찍고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크로마키를 설치하고 씬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끝나면 집 갑니다. 원준아, 마지막 인사 다 같이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미리 인사할게요. 너무 재밌었고 행복한 뮤비였습니다. 안녕. 네, 수고했습니다. 자, 원영이랑 예준이 빼고는 퇴근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준비하는 과정 동안 5일 안에 안무를 완성시켜야 됐다는 게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안무를 잡고 맞추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뭔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5일 동안 한 것 치고는 최선의 퀄리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링들도 볼 때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키스미베이비 뮤직비디오도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Kiss me baby all day. 일단 저는 이런 모습으로 한 치킨 먹을 거고요. 치킨! 아 치킨! 치킨 윙! 아우털! 자, 그러면 저랑 라노 형이랑 결이 형은 들어가보겠습니다. 흩날려라 커리어!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키스미 베이비 뮤직비디오 2일차 마지막 촬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랑 여기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둘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촬영을 했거든요. 둘째 날에도 근데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됐어요. 혁이가 이번 오늘은 마지막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 또 이번 뮤비가 특징이 세트가 아예 없어요. 세트가 없고 여러 장소에서 찍게 됐는데 뭔가 되게 색다른 경험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이제 또 파이팅 있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조금씩 먹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촬영장으로 이동을 해서 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생겼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아까 셀프캠에서 땄듯이 마지막 촬영 장소였고요. 여기 한강 쪽에 터널인데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들렸나요? 네. 지금 시각은 12시 50분입니다. 네. 이 막내들이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덴티티 예준이랑 혁이에게 영상 편지 하나 했습니다. 여기 투 원혁 예준 이렇게 하고 해주세요. I believe. 예준아, 혁아, 너네가 나랑 같이 퇴근은 못하지만 결과를 위해 애쓰는 너네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와 같은 멤버여줘서 정말 고맙고 좀 더 노력해보렴. 멋있게 잘 찍고 오길 바란다. 혁아, 예준아 사랑한다. 사실은 말하고 싶어 그토록 원했던 지금인데 얼마나 지뤄내야 할까 널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면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 솔직히 끝내기 싫어요. 지금 거의 새벽 3-4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밤도 샜고 근데도 너무 끝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지금 진짜 뮤직비디오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네. 잘 나왔으면 좋겠고 키스네이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 비하인드를 보셨다면 지금 당장 다시 또 키스 인 뮤비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또 아이덴티피케이션 앨범 Thrill Never End Kiss Baby Rain Together 정주행 나눠봤어.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맙고 우리 소중한 엘링들 오늘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우리 엘링들 행복해. 뭐해 안녕 키미베 만바부. 여러분 저희 9번째 라이브 한번 갈게요. 이거 저 유튜브 올려주세요. 일어나 결국엔 날 더 주목할 desire 왜 그리 보살피게 널 남들은 상관없어 저 현란하게 더 몸 들었지만 내 몸을